임반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언젠가부터 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을 상징하나 오늘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기억에 남는 조형물들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많죠. 네. 뭐 예를 들어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 아 예수님 예 동상. 예수상이 엄청난 네, 게 있죠. 네. 또 이 바르셀로나에 가면 바닷가에 콜럼버스 상이 높은 단위에 서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명물이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 바라보면서 상이 이렇게 성 그렇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채평여행 다 가보셨나 봐요. 네. 네이버에 가보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가보나요. 네. 저는 딱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필라델피아에 갔는데 그 LOV라고 예, 유명하죠. 예, 그게 네.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처음에 그 설치가 그렇습니다.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간색 그 글씨가 생각이 나서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봤는데 네. 여전히 좀 생각이 그 단순한 조형물인데 예. 그 필라델피아 시청 앞인가 어디 있습니다. 예, 연못 맞습니다. 앞에. 예. 아, 그게 뭐 다른 시도 몇 개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네.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네. 좋은 조형물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도 많죠. 많고. 네, 그런데 많습니다. 몇 논란이 되는 조형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논란이 된 조형물 잠깐 볼까요? 네. 춘천시 한복판에 있는 도심공원에 프로포즈하는 미술품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 남성의 외관이 저 짧은 머리에 금목걸이를 차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네, 가방을 옆에 끼고 프로포즈를 꽃을 들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시민들이 얼핏 보기에는 여성 조형물은 자연스러워요. 그런 조형물은 괜찮은데 이렇게 좀 보기 추할 정도로 이런 조형물은 반대예요. 자, 이 조형물 제작 이런 조형물 하나 볼까요? 이 말린 몰로 상이 왜 인제에 있을까?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볼게요. 네. 한국 전쟁 직후에 말린 몰로가 한번 왔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들여서 이건 유명하죠? 괴산에 있는 그 솥단지. 네. 5억 원을 드렸다는데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방치하고 있다고.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아, 미술품이라 어쩌면 제 미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거친 남성의 프로포즈를 네. 상징하는 거라는 게 이제 작가분의 이야기예요. 네, 조각가는 네. 이제 순정남의 의도를 표현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남성도 사랑을 그렇죠. 고백할 수 있는 예, 거죠. 그게 네. 의도라고 하는데 근데 조각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저 조각을 보는 사람은 저기 많이 다니시는 시민분들이잖아요. 네. 시민분들에게 보통 사람? 네, 네. 보통 분들이 저걸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좀 들어봤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니까 약간 인터뷰를 하신 분을 포함해서 굳이 그 순정남을 꼭 저렇게 표현했어야 됐을까. 네. 그냥 딱 봐서 아 정말 순정남이구나 하는 것보다는 저 내가 불편한 사람인데 마주치기 이런 느낌이 더 1차적으로 들거든요. 이게 저는 볼수록 처음 봤을 땐 정말 이상하다 네, 싶었는데 네. 자꾸 보니까 괜찮은데 이게 또 남성이 느끼는 거하고 다를 네. 수도 있고. 인제에 있는 말린 몰로상 밑그림이 있어요. 앞서 잠깐 봤지만 네, 네. 그거는 아니 아주 유명한 네. 장면인데 이 영화죠. 네. 7년 만에 외출의 한 장면일 거예요. 네. 지하철 환풍기에서 바람이 올라오니까 치마가 올라가는 걸 내리누르는 네. 유명한 말린 몰로의 컷인데 저게 왜 강원도 인제에 있느냐? 네. 6.25 전쟁 직후에 주한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말린 몰로가 왔던 겁니다. 근데 그 인제에 왔던 건 맞아요? 뭐 왔으니까? 딱 저 지점은 네.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전선에 있는 주한미군을 유인하기 네. 위해서 왔다 간 건 사실인데 네. 강원도 인제가 사실은 인제하면 최전방 또 민통선 가까운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수는 있는데 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스위스 레만호에 스위스 출신이 아닌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동상으로 있어요. 유명해요. 아, 머큐리가 아플 때 거기 와 있었죠. 네, 거기서 네. 요양을 했죠. 네.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을 뭐 억지로 맞출 수는 있는데 딱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프레디 머큐리는 거기서 좀 살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말린 몰로가 한 두어 달 살았으면 거기다가 네, 뭐 휴양을 왔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자치단체나 이건 저 온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네. 세웠다는데 말린 몰로 상은 또 뭐 지역에 워낙 우리가 저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려는 취지는 좋은 거니까 네. 네, 엉뚱하다라는 그런 중평입니다. 네.
그 정도 수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엉뚱하다. 네. 다음 영상 좀 볼까요? 네. 이번엔 대구입니다. 네.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아죠? 인이어로 저희 스태프들 웃는 소리가 네. 아, 원시인 엉뚱하긴 합니다. 원시인상. 네. 총 길이 20m고 높이가 6m에 원시인 상반신을 2억 원을 들여 설치했어요. 처음에 무덤인 줄 알았어요. 섬뜩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놀랄 것 같아요. 겨볼 수 없는 물건이 도르니까 매일매일 괴로워요. 이 강원도 이건 강원도 고성의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 센터에 설치된 이 16m나 되는 조형물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과 닮아서 진격의 농부라고 불린다는데 네, 1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사실상 문을 닫은거나 다름없다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 저 조형물이요. 네. 저 지게를 지고 있는. 저게 지금 16m거든요. 네. 지금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보시면 사람이 웬만하죠. 예, 정말 거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진격의 거인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그 진격의 거인과 닮았다 해서 진격의 농부라고 하면서 화제를 불렀는데 그 만화 속에서 그 진격의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시민들이 네. 네, 이런 좀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봐주십시오. 네. 취지는 네. 좋은데 일단은 위치도 한적한 곳에 허허벌판에 거대한 농부상만 딱 서 있으니까 사람이 별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문제는 그거죠.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저게 적절한 곳과 어울리면 진격의 농부라 하더라도 화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은 10억 원이 넘고 16억 원이 들었는데 네. 허허벌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먼 발치에서 보고 저게 뭘까? 그래서 글쎄요. 네. 자, 그래도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일부 지자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네. 시간이 없어서 성남이다. 다 소개 못 해드려요.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포항인데. 네. 저게 뭐가 같으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저는 고래꼬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딱 보자마자 고래꼬리라고 봤는데요. 네. 저게 지금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항 삼거리에 있는 조형물인데 저게 사실은 의도한 것은 저게 꽁치라고 해요. 네. 꽁치 아니 뭐 꽁치 저렇게 생겼죠, 꼬리가. 네. 그런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도 고래꼬리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게 비행기 추락을 연상시킨다 네.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잇따라서 결국 이것은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지금 이 저걸 조형물을 만드는데 든 비용이 3억 원인데 이게 이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팔렸죠. 예, 계속 팔리 세 차례나 팔리지 않아서 결국 스테인리스 저기 스테인리스 몇 달 전에 팔기로 했다면서요, 결국. 예, 그 근데 스테인리스 가격이 1,420만 원. 고철 가격인 거죠. 고철. 아, 그러니까 쉽게 고철 말해서 고철 가격으로만 판 겁니다. 고철 값으로 팔기로 했다. 그러니까 거의 2억 8,600만 원의 손실을. 세금이 네, 낭비된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보니까 또 꽁치 꼬리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우리 미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의미는 다 부여돼 있어요. 네. 과메기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과메기를 좀 홍보하고 상징하는 그런 예술품인데. 아, 포항이니까. 네네. 근데 그렇구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는 예술품은 직관성이 떨어져서 어렵다는 거죠. 네.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이건 음악이 힌트네요. 네. 정답은 흥겨운 우리가라. 흥겨운 우리가라.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제 세종시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네. 여러 개의 예술품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우리가락에 흥겨워서 막 춤사위가 나오는 건데 네. 저거 저 보면 얼굴이 지금 클로즈업 됐는데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와, 아 조형물 전체는 네네. 우리가락을 상징하는 근데 세종시에 얼굴이 우리가락 영상 조형물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우리 가랑 조형물 있을 수 있죠. 네, 저게 원래 사실은 2015년에 국세청 앞에 맞아요.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혐오감을 네. 준다. 그때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옮겼죠. 이게 이 세종시 소방청 청사 앞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옮겨갔는데도 네. 옮겨간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저승사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근데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 무서워요. 아, 진짜. 네. 그래도 네. 아, 제가 오늘 너무 저 자치단체 편을 드나요? 네. 네. 그래도 아니, 예산을 그래서, 아끼려고 예. 또 버리지 않고 다시 갖고 와서 세종시에 또 쓰는 게 어딥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네. 좀 조형물들이 친근감, 네. 또 그 지역의 명물, 명소가 돼야 되는데 자꾸 비판이 더 높으면 그걸 예를 들면 국민들의 눈이 잘못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대중 정서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수 비판이 있을 때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방금 그 조형물을 보면서 누가 네. 가족들하고 사진 찍고 싶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얼굴에. 네. 네. 전국에, 그런데 이런 정부 관계자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좀 이 아름답게 봐달라, 너무 삐딱하게 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너무 예술품을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샤머니즘도 우리 전통 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정서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네. 봤을 때 다수의 국민들이 샤머니즘처럼 느껴지면 그거는 국민들의 정서가 네. 일반 공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전 권익위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지난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런 조형물이 일단 조사에 나온 것만 전국에 6,200개가 넘습니다. 6,000개가 넘는다. 6,200개가 넘는데 이거는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이 저 통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있습니다. 한 그냥 이 단순 추계를 하면 3분의 1 정도 더 네. 많을 테니까 만 개 육박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조형물들이 많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자체장 선거에서 그 지역을 마케팅한다고 해서 홍보적 차원에서 그 지역의 캐릭터를 만들고 말이죠. 이천 그럼 뭡니까? 쌀 아닙니까? 쌀, 네. 그럼 쌀 조형물이 있어요. 이천 가면. 근데 그게 정교하면 좋은데 영도 가면 굴비 조형물이 있나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아까 충북계산의 솥단지 보셨잖아요. 네. 중국 역사에 거대한 솥이 나와요. 저게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충북 괴산에 왜 저렇게 거대한 솥이 있어야지? 이게 직관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를 부여한 지자체 장애, 치적 사업일 수는 있으나 네.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저런 조형문을 하기 전에요.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었느냐, 맞아요.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쳤느냐인데 지금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점이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거 의미 있다, 이런 의미네 라고 하면서 만들지 몰라도 그걸 처음 보는 주민들이 이거 뭐예요? 저는 이게 이상한 게 떠오릅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